요새 어딜 가나 QR코드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잘 안 읽어주니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알 수 없을 때 좀 많이 불편해요.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내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 지금 모르고 공포스럽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거기 무슨 페임 붙이고 있잖아요. 페임 너무 긁으면은 그것도 힘들 수도 있고. 장애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겁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약간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오셔서 그냥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먼저 물어보시면 훨씬 저희에게는 당신의 생활 방식을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먼저 질문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 그런 논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진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원하는 대로 잘 가질 거야